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일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교주이신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 그까지 되는데 그 다음에 천년 언제 어디에 그런 부처님이 있었는지 모르는 많은 부처님이 실제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절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비로자나 불이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뭐 약사 열의 부처님이다. 혹은 미륵 부처님이다. 미륵불. 혹은 아촉 불이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미타 열의 아미타 불,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이런 부처님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혼동이 오는데 쉽게 이걸 접근을 하면은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열반에 드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한 100년 정도면은 흘러가면은 이 땅 안에는 살아 계시든 살아 계셨던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100년 정도면 다 그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직접 만나 배웠던 사람도 없고 부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로 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시대에 오면서 점점 부처님을 흠모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살아계시든 생존했던 부처님과 보다 다른 부처님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대승불교 시대에 와서 아주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는데 조금 더 대승불교하고 관계 지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도 우리가 말하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랬을 때 부처님 장례는 부처님을 다비한다. 다비란 말이 불교에서 화장을 하는 겁니다.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이 나왔는데 그 유골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스님들을 다비하면 화장하면은 사리가 나온다. 그래서 어떤 스님도 사리가 얼마나 나왔다. 어떤 스님도 사리가 얼마가 나왔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리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것은 유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은 유골이 나오게 되죠. 그 유골이 사리입니다. 사리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사리는 영롱한 구슬과 같은 그런 사리가 있는데 그런 영롱한 구슬과 같은 것만 인도에서 사리가 아니라 모든 유골이 다 사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골 같은 것도 사리고 그런 수정과 같이 어떤 구슬과 같은 결정체도 결국 유골 안에 있다면 그것도 사리죠. 근데 이 사리를 부처님의 사리가 많이 나왔는데 서로 이 사리를 모시겠다고 하다가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소위 사리 분쟁이라고 그래서 그 서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8등분으로 나눴습니다, 사리를. 8등분을 해가지고, 8군데에 모셔갔어요. 그래서 8군데에서 사리를 모시고, 사리탑을 쌓고, 그게 이때 사리탑은 부처님의 바로 무덤에 해당됩니다. 부처님의 유골을, 사리를
모셨으니까 사리탑이란 말이 스투파인데 이거 보통 우리가 번역해서 불탑이란 말로도 씁니다. 그건 바로 이것은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있다. 유골이 들어있는 거니까 부처님의 무덤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부처님의 유골에, 다시 말하면 사리탑에 참배하고 공양하고 또 돌고 하는 그러한 불교적 의식, 불교적 신앙이 불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세한 말씀은 빼겠습니다. 대승불교 시대에 오면은 그 일각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문제가 있느냐? 불교가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보면은 뭘 가르치셨냐?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 그 법에 우리 보고 의지하고 너희도 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어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하느냐? 어떤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의 육신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라고 하는 한 인격이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어른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루지 않았다면 그는 부처님이 되시지도 않았고 부처님이라고 불려질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엇이 부처님이냐? 무엇이 부처를 부처되게 한 요소냐? 그것이야말로 깨달음이다. 그것이야말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인에게 있어서, 불교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처님의 육신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내용, 법입니다. 법이 제일 중요한 거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거다. 우리도 법을 깨닫고 우리도 법을 알고 우리도 법대로 실천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부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이론이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초기의 불교에서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번뇌를 다 없애는 그러한 수행에서 대승불교 시대에 오면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성불이라고 하는 게 목표로 됩니다. 부처가 되어야 된다. 깨달음을 이루어야 된다. 무엇이 법인가를, 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불교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할 것이냐,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그 깨달으심의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진 것,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법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 불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 이것이 무슨 파가 갈라진 게 아니라 어디다가 더 강조하느냐, 어떤 점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불교 교리의 체계가, 전개가 약간 달라집니다. 이때 부처님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깨달음을 담고 있는 일종의 용기와 같은 것이지 그릇이다 이거죠. 이 육체 안에 깨달음이 들어간 것이지 이 육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 이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리신앙보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리는 일종의 육체의 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부처님의 육신을 화장했을 때, 다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살인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이 아니라 바로 법이라고 하는 거다. 진리라고 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진리를, 그 법을 깨달아야 되고, 그 법이 부처님이 부처되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랬을 때 법 중심으로 하는 불교가 나타나고, 그 법을 우리는 법신이라고 하는 말로 쓰게 됩니다. 다르마 카야라고. 법신. 그러니까 그 법신불, 진리로서의 부처님. 이것을 엄격하게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라고 하는 한 인격하고, 그분이 깨달으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게 있어서는 둘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진리적 삶을 실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부처님이 바로 법이고, 법이 바로 부처님이다 하는 논리가 가능합니다만은, 어디다가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법에 강조되면 법신불.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혹은 청정법신 노사나불, 진리 그 자체를 의인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 있을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 이것을 우리가 법신불이다. 그런 이 부처님은 초월적인 부처님이고 초인격적인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신은. 그렇죠. 이 법신은 그러니까 나중에 발달된 불교에 보면은 우주에 변만해서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신은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고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 이런 제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이런 육신을 통한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시작 없는 과거에서부터 끝없는 미래에 이르기 무한한 공간 속에 변만하신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부처님은 초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신은 지금도 법을 설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설했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계셨고,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지금 상존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법신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또 부처님에 대한 이거 좀 초월적 초인격적 하는 이런 문제가, 부처님 육신에 대해서도 초월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많은 뒤에 제가자들은,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고자 하는 일군의 무력한 인격, 무력한 그런 중생들은 내가 부처가 된다고 하고 내가 깨달음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자비에 의해서 구원되어지는, 그러니까 부처님이야말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분, 이런 부처님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깨달음의 불교가 믿음의 불교라고 하는 또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믿음의 불교. 그러니까 구원되어지고 구원받는 부처님,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걸로 정착되냐면, 대승불교로 오면은 타력신앙, 다시 말하면 정토신앙, 아미타 부처님에 의해서 극락을 왕생하는 이러한 한 파트로 나타나게 등장이 됩니다.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승 초기 사상에 해당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또 초월적인, 초인격적인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이 외에도 부처님에 대한 이거 많은 다른 생각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불설. 여러 부처님이 나타나게 된 그 사상적 배경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시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대승불교에 와서 우리 모두는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다. 다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열애장 이런 말로도 나중에 씁니다. 열애의 종자, 다타가타 가르바, 씨앗을 우린 다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과거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듯이 지금도 우리가 깨달으면 부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나 아니면 무슨 미국이나 영국이나 인도가 아니라 중국이나 어느 지역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생각해 보시죠. 부처님 이전에도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님 이후에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이 대승시대에 나오면은 이것은 시간적으로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3세에 걸쳐서 그 언제 어디에도 부처님이 계실 수 있는 시간적 다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7불, 미래 미륵불 같은 이런 부처님이 나타나죠. 실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봐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부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는 부처님입니다. 무슨 부처님이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졌거나 부처님이라고 해서 우리 모습이 얼굴이 당장 바뀐 게 아니라 그가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이 있다고 봐야죠. 그럼 과거 불, 현재 불, 또 미래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것이다. 그럼 미래불입니다. 미래불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이곳에만 그런 부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고 다른 지방에도 있고 이쪽 지방에도 있고 저쪽 지방에도 있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타방불 사상입니다. 차방,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타방에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아미타 부처님 같은 부처님은 서방 정토 극락세계 다른 지방입니다. 아촉불이라고 하는 부처님도 동방묘희세계, 약사유리광불도 동방약사유리광세계 다 타방불이에요. 과거 칠불, 미래 미륵 이런 부처님은 차방인데 시간적으로 과거불과 미래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불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부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부처님은 다 역사적인 부처님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비인격적, 초인격적, 초월적인 부처님이다 이거. 이것을 우리들이 잘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혼란이 와가지고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이런 부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들이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많은 부처님의 실존적 제자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실존하지 않았던 많은 제자들도 나타납니다. 대승불교 시대에 오면은 그 보살이죠.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많은 보살들이 대두되는데 이러한 보살들도 실존적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대승불교에서 문수보살 혹은 미륵보살 이런 보살은 실존 인물이 경전 속으로 투영되어져서 경전 안에 그려져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승시대에. 그러나 일단은 가공적 인물, 상징적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초월적 부처님, 초인격적 부처님이 나타난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부처님이 나타나고 또 다른 부처님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도 초월적인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그는 초인격적, 초인간적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주로 자타카에서 설명되어집니다만은 부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훌륭하시기 때문에 보통 인간이 도저히 그렇게 될래야 되어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것이 가능할까? 그러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가 아니라 무한한 과거에서부터 많은 노력, 수행을 쌓아서 오늘날 이런 부처님이 되었고 이 부처님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하게 되는 초월적 설명이 없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주로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처님보다는 역사를 넘어선 초인격적이고 초인간적, 초월적인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단순하게 어떻게 하나로 설명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워서 우선 대승불교 사상이 나타난 배경, 대승불교가 강조하고 있는 점,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나 인격보다는 그 부처님이 깨달으심의 내용,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진리, 이것이 대단히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인격은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일종의 그릇, 용기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한 육체를 부처라고 볼 수 없다. 진정한 부처야말로 그것은 진리 그 자체이다. 이러한 것이 법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법신은 우주의 변만에서 없지 않는 것이 없고 영원해서 무한한 과거에서 무한 미래에 걸쳐서 항상 존재하는 법신이다. 그러한 법신부를 의인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해하기 좋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격적 형상을 갖추어서 모셔놨다 이 말이죠. 실제 그런 모양도 아니죠. 진리는 이러한 부처님이 법신의 부처님이다. 그리고 법신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 누구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결국은 어떤 사상을 나타나냐 하면은 과거, 미래, 불, 또 이 땅만 아니라 타방불 이런 걸로 나타나고 나아가서 석가모니 부처님, 그 부처님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닌 보다 초월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후기에 오면서 나타났다. 이런 정도로 초월적인 부처님에 대한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간에는 같은 부처님을 이해하는 그 현상적인 문제로서 불상과 불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불상과 불탑에 대한 말씀을 무슨 불교 미술사적인 의미에서 그 기법이나 경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교 사상 속에서 불교 신행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그러니까 불교를 신봉하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의 시각 속에서는 아마 불상이 바로 우상이다. 왜 나무나 돌로 되어 있는 형상에 대해서 절을 하느냐, 거기다 대고 무슨 또 밥을 올리느냐, 과일을 올리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우상 이런 말을 쓰는데 또 우상과 함께 미신 이런 말도 씁니다. 근데 우리 조금 생각을 해보죠. 불상은 일단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형상,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그러지 않고 불상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부처님은 아닙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을 모습을 조각하거나 회화 그려놓은 그 부처님 앞에 저 그림이, 저 형상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부처님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모양이지 부처님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